요건 이제 목부작이에요. 이렇게 나무에다가 바이소를 붙이면은 목부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황무지에 쓰러져 있는 고목에 이렇게 푸른 어떤 그 초원이 생겨나는 그 생명력이 생겨나도록 연출을 한번 해봤죠.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어도 이 바이솔이 죽지 않고 잘 살아 있습니다. 네. 네, 이쪽은 석부작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돌에다가 바이솔을 올린 거죠. 이렇게 심어 놓은 거죠, 이렇게. 돌에 심은 거는 이제 석부작이라고 하고, 이 돌 사이에서도 굉장히 잘 삽니다. 그래서 요거는 협곡, 이쪽에 한번 보실까요? 요 협곡을 연상케 만들었죠. 네, 협곡을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이죠. 이건 바닷가예요, 여기는? 네네. 그 어릴 적 고향을 생각하면서, 고향이 바닷가거든요. 그래서 고향의 어떤 그 마을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바닷물하고 요 물고기 보이시나요? 예. 물고기도 있고 이 어부가 이렇게 또 낚시꾼이 낚시를 하는 모습으로 연출을 했고요. 이렇게 바위와 바위 산이 이렇게 있는 걸로 연출을 했습니다. 네. 진짜 잘했는데요. 웅장하고 멋있게 한번 해봤어요. 네. 아니 워낙에 그런 예술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이신가 봐요. 네. 자연을 다 담아내요. 네, 이야기가 있는 게 너무 좋은데요. 네. 와, 예쁘다. 금액대는 어느 정도예요? 사실 금액을 얘기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제가 이걸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어요. 안 팔으셨다고요? 네. 저는 오로지 취미로만 하기 때문에 제 취미 생활로 하는 작품인데 이거를 뭐 가격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네. 좀 그렇습니다. 나는 전문으로 이렇게 그런 거를 취미보다는 직업적으로 또 계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하나하나가 진짜 자식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또 뭐가 있나 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기 있죠. 바이솔 동산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바이솔 동산이요? 우와. 우와. 바이솔 동산을 석부작식으로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크다. 이런 초가집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시골 풍경식으로다가 여기 돼지 옛날에 왜 돼지도 키우고 막 그러는 그 작품도 만들고. 이 집은 좀 부유하게 좀 살던 집이라서 당장과 울타리가 있죠. 네, 그래서 좀 돈이 좀 있는 집이에요, 이 집이. 네, 바이솔 동산은 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는데요. 요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이쪽에 한번 보실까요? 요렇게 요거는 베이비스타라는 바이솔입니다. 요런 사이 빈 틈에다가 꼽아 놓으니까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이렇게 빵빵하게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정말 이쁘죠? 흙슬림이나 모래슬림을 방지하려고도 했지만 돌 절벽에 보시면은 절벽에서 나와 있는 나무들 있죠? 네네. 네, 그런 나무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건 알붐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붐을 이렇게 그 사계절 내내 푸른 모습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연출을 해 봤고요. 초원을 연상케 하죠? 이렇게 얼룩말들이 이렇게 풀 뜯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거리가 많으신 거예요. 그러네요.